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골라낸 건데 비닐 이런 비닐. 배추 수확할 시기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결과가 아주 단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장을 할 때 생새우 아니면 새우젓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새우를 사보러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2만 원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만 원이었는데 물건이 안 나오고. 네. 아, 올해는 안 잡혀서? 그땐 잘고. 늦었다고. 아, 늦었다고요? 네. 이게 계속 만 원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발전 회장님, 매살이 친 거고 가격이 오르는 거야. 아, 이게 좀 사이즈가 커서 좀 비싸고 좀 늦게 와서. 그렇지. 이제 많이 나오면 싸잖아요. 그러면 만 원대 했을 때가 지금 며칠 전이었어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는 만 원이었고. 지금은 조금 시기가 늦어서 2만원이다. 요거 생새우, 아우, 정말 좋네요. 씨알이 크구나. 씨알이 정말 크고. 요거 3kg만 주세요. 생새우 지금 키로당 2만원인데 제가 시기를 너무 늦게 왔어요. 근데 저번 달에 키로당 만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늦게 와서 키로당 2만원이 됐거든요. 네, 생새우 이거 사러 올 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이게 작년 1년 전에 담근 새우젓인데 아직도 싱싱하고 정말 맛있게 숙성이 잘 됐죠. 냉장 보관을 하지 말고 꼭 새우젓은 냉동 보관을 해주세요. 생새우 3kg를 사왔습니다. 사오고 나서 항상 이 생새우로 새우젓을 담그실 때 이 간수도 꼭 달라고 하세요. 이 간수가 있어야만이 소금하고 버무렸을 때 국물이 생겨 새우젓이 좀 더 맛있기 때문에 이 간수는 그냥 달라고 하면은 주시거든요. 이 간수는 항상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생새우를 즉석에서 바로 버무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안에 이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이라든가 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생새우로 새우젓을 담그실 때 버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생새우를 골라내는 작업, 요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 지금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골라낸 건데 비닐 이런 비닐, 이런 거 실, 이런 나일론 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골라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골라내는 작업이 끝났고요. 요 같이 얻어온 이 간수를 여기에다가 부어주시고. 여기 보면은 소금이 지금 800g이에요. 근데 1kg당 270g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3kg당 800g, 저 같은 경우는 한 800g 정도 들어가네요. 요 소금을 지금 여기 보면은 한 3년간 간수를 뺐어요. 정말 단단하죠? 이렇게 좋은 소금으로 국내산으로, 중국산 말고 국내산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거를 잘 버무려 주시면은 맛있는 새우젓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무리는 도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나일론 실이 나오죠. 한번 골라냈지만은 다시 한번 버무릴 때 이물질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버무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새우젓을 다 만들었고요.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성을 시킨 후에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내년 가을까지, 내후년까지 맛있는 새우젓을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